올해 신축년은 꼭 피해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태군대 방위를 조심하셔야 돼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오늘 옷이 진짜 화사하세요. 예, 이제 겨울이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이제 지금 마지막 추위 속에서 푸릇푸릇한 일들이 신선하고 새로운 푸릇푸릇한 일들이 더워지면 못 입을까봐. 그렇죠. 이제 입춘 지났으니까 그럼요. 이제 봄이잖아요. 봄 사실. 그럼요. 예. 오늘은 그거 여쭤보려고요. 뭐야? 그 이사 가는 방향에도 좋은 방향하고 좀 나쁜 방향이 있나요? 있어요. 길한 방향하고 흉한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찐팬 찐 구독자분들이 혹시나 이런 거 아시면은 나중에 좀 도움 되실 것 같아서. 그래? 그러면 이제 제가 올해 지금 신축년에 이사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뭐 집값이 오르든 안 오르든 지금 주거 공간을 움직이시는 분들은 올해 신축년은 꼭 피해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은 정동쪽, 정서쪽, 그리고 북서쪽. 북서쪽은 간방입니다. 올해는 이 세 군데 방위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방향을 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시켜 드릴게요. 올해 이 세 방향으로 다 이사를 가시는 분들은요, 집안에 상문, 곡소리, 사람이 죽을 수 있고, 상문을 타실 수 있고, 명예가 실추되거나 재물의 손괴, 재물을 많이 잃어버리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실 수도 있고, 내가 문서가 나가, 돈이 나가는 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은 진짜 세대는 자리입니다. 애군이 막 들어온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재수 옴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다가 안 좋은 방위를 흉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흉길이 있고 대길이 있잖아요. 그럼 좋은 방향은 어디냐? 여기를 제외한 남쪽, 북쪽, 정남쪽, 정북쪽을 뜻합니다. 그럼 이게 지도상으로다가 놓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궁금하실까봐 셀프적으로 또 미리 얘기 드리겠습니다. 내가 현재 지금 거주하고 있는 내 집에 대문을 기준점으로, 사람이 들어오는 기준이 아니라 나가는 기준점으로 동서남북을 가르시면 됩니다. 아, 그거 저도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나가는 방향 쪽으로, 집을 나가는 방향입니다. 나가는 방향 쪽에서 동서남북을 가르시면 내가 이사해야 될 곳에 방향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혹여나 지금 제가 얘기한 세 가지 흉한 방향으로 다 이사를 가시는 분들은요,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걸 따져본다는 건요, 최소한의 탈이 없는 이사 가는 날짜라도 맞춰주시거나,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이게 요즘 집값이 올라서 사실 쫓겨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대학생이면은 지방에 사는 애들은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좀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좀 방향까지 고려하기 힘드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예방을 하고 방편을 치는 방법은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이런 방향에 우리는 따져봤더니만 나는 정동쪽이 되네, 나는 정서쪽으로 이번에 이사가네, 나는 보니까 서쪽하고 북쪽에 간방, 북서쪽으로 나는 이사를 가네,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요, 그 집 주소하고, 이 주소는 뭐예요? 이 명의죠? 명의 쓰신 분, 계약자분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좋은지 나쁜지부터 개별 상담을 하셔야 돼. 다 탈이 나거나 다 나쁜 거는 아니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람 각기 개인 기운으로다가 움직이는 거고, 통 큰 틀에서는 제가 얘기해 드릴 동쪽, 서쪽, 북서쪽은 사람이 살 곳이 안 되니까, 그곳은요 통틀어서 살을 맞는다는 얘기예요. 멀쩡한 사람이
그냥 아무거나 날아오는 화살을 맞아서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피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이곳으로다가 가신다고 하면요, 문서자, 계약자의 생년월일과 계약을 했던 곳의 집 주소, 이것만 가지고도 상담을 하시면 좋은지 나쁜지, 명당인지 흉당인지, 기란지 아니면 흉한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개별 상담해야 돼. 이거는 그래서 올해는 신축년에는 이쪽 방향으로들 이사들 안 가셨으면 하고, 혹여나 가셔야 되시는 분들은 개별 상담들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하긴 했는데 이게 거의 한 반년이 넘었거든요. 이렇게 이사를 온 지 좀 됐을 때도 좀 그런 걸 풀어내거나 할 수도 있나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 지금 우리 신프로님이 딱 궁금한 얘기. 내가 그 집하고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명당인지 흉당인지는 딱 알려드릴 수 있는 적절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 곳으로다가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를 가시면 100일 기간을 보시면 됩니다. 100일? 이사를 한 날부터 100일 동안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그곳은 본인하고 맞는 명당입니다. 근데 100일 동안에 몸이 아프다거나 뭐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계속 우리가 이제 생각지도 않은 고민이나 걱정, 근심들이 끊이지 않게 일어난다면 그곳은 흉당입니다. 그래서 기란 방향, 좋은 집은 내가 이사를 가서 100일 기간 동안에 혹여나 지금 한 6개월, 1년 기간 동안에 좋은 일들, 재물이 쌓인다든지 집안에 자꾸 웃음꽃이 피는 일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곳은 잘 맞는 명당인 곳이고요. 갑자기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긴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도둑이 탄다든지 내 몸이 아프다든지 구설이 난다든지 어떤 관제에 휘말린다든지 이러는 곳은 맞지 않는 흉당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빨리 이사를 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흉당하고 명당 차이는 내가 이사를 해서 실거주를 해보면 알 수 있는 거. 사람의 길, 흉, 화복은 사람이 어느 자리에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근데 올해 신축년에 꼭 기억하실 거, 세 군데 동쪽, 서쪽, 북서쪽만 피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쵸. 안 그래도 좀 먹고 살기 힘든 시국인데 최소한 집이라도 좀 좋은 기운을 저한테 줘야 되지 않겠어요? 집은 편해야지. 내가 밥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 세 가지가 원활하면 거기는 좋은 집인 거야. 근데 잘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잘 못 산다는 건 안 좋은 거야.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 이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사 탈이 났는지 안 났는지, 동토인지 아닌지가. 그러면 좀 지금 안 좋은 터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요? 그래서 내가 개별 상담하시라. 아, 그건 거야. 개별 상담으로? 왜 그러냐면 비방이라는 거, 비법, 예방은 개인하고 맞는 거지 통틀어서 맞을 수 있는 건 없어. 그쵸. 이게 비방이 진짜 비밀스러운 방법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요즘 되게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많더라. 저 이 얘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쵸? 그래, 그러면 이거는 2편으로 이어가자. 네. 오늘은 이사 방법. 이사 이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